최고의 맛 볼게요. 최고의 맛 종목은 서울 반도체를 선정했습니다. 서울 반도체, 이게 과거에는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순위가 저 밑으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관심에서는 완전히 멀어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름은 서울 반도체, 반도체인데 반도체 업체가 아니에요. LED 조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엄청 답답한 흐름이 장기간 이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실적 개선이 나타나면서 바닥 탈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최고의 맛으로 선정하기에 손색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조명용과 차량용 LED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동안은 업황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중국발 저가 공세를 쉽게 이겨낼 수가 없었죠. 이런 안 좋은 업황이 뭐 몇 달이 된 게 아니고요. 몇 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도 없고 참 괜찮은 기업인데도 업황이 나아지지 않고 이게 너무 장기화되고 중국발 저가 공세가 심하고 올라갈 수가 없었는데요. 최근엔 업황 개선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작년부터 매출이 확연하게 개선됐어요. 작년 매출 1조 3천억 원 돌파했습니다. 영업이익도 괜찮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기대되는 부분이 있죠. 일단은 TV용 미니 LED 판매 확대될 수 있고요. 또 전장용 LED 배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요즘에 TV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TV를 사고 싶어서 인터넷을 주문하면 TV를 바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TV가 바로 안 와서 취소하고 다른 데 주문해도 바로 받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좀 달리는 그런 환경이에요. 이 TV용 미니 LED에 대한 수요도 폭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차량용 디스플레이, 차량용 LED죠. 네, 지금은 이제 차의 IT, 첨단 기술이 계속해서 도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장용 LED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공급하는 업체가 지금 말씀드리는 서울 반도체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종료됐던 그 CES 2022 국제 가전 박람회죠. 여기서 그 차량용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서울 반도체가 다수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반도체가 특허 관련된 경쟁력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특허를 활용한 신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작년부터 밝혔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가 올해 혹은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완전히 소외주였고 시가총액도 줄어들었고 코스닥에서 거의 밀려나 있는 기업이지만 지금부터는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반등을 시도했지만 하락폭에 비하면 반등폭은 미미하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한 20% 이상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서울 반도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수급이 뭐 갑자기 급격하게 들어오고 이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재미가 없을 수 있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실 분들만 분할로 모아가기에 좋은 종목이니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